최근 우리 학교의 한 교양 강의에서 교수가 언급한 가부장적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해당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교수의 이번 발언이 공감을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우는 수업 목표와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. 아무리 수업의 일환이지만 그 과정에서 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느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런 언급이나 사과가 없으셔서 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한 청운관을 비롯한 게시판에는 이 논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의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. 교수님은 어쨌든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런 여성성과 남성성을 딱 이분적으로 구분해놓고 이거를 강요하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좀 학생들한테 상처가 됐을 것 같고 좀 이거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현재 후마니타스 칼리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. 학생들이 논란의 향후 행방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. VOE 뉴스 한채희입니다.